자, 로디우스 차량 지금 라파 플러스 원 흡기관에 3개에서 9개 하고요. 블루바이 하나 10개 하고 플러스 에너지 접지 고급형 하나 설치하고 잠시 후에 도로 주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디우스 한번 밟아줘 보세요. 매연 체크할게요. 한번 더. 네, 됐어요. 아, 괜찮아요. 네. 오늘 로디우스 차량 벌써 저희 사무실에 네 번째 방문하셨고, 아, 첫 번째 설치했던 게 차량이 뭐였죠, 그게? 아, 그거 말고 다른 거, 그 다음에 포드 링컨, 그리고 그 다음에 토렌토. 오늘 그 로디우스까지 세 대째 지금 설치하러 오셨습니다. 라파 플러스 원 10개, 플러스 에너지 접지 1개 고급형으로 해서 설치하고 좀 이따 테스트 주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차량은 로디우스고요. 일전에 차량 두 대를 설치하시고 효과가 보셔서 오늘 또 오셔서 라파 플러스 원 10개 그리고 플러스 에너지 접지 고급형 하나 설치하고 도로 주행 테스트 나왔습니다. 조금만 더 밟아주시겠어요? 80km 정도까지. 80km 밟으면 엑셀 한번 떼어볼게요. 약 400m 전방에서 물정복 진정 방면으로 지하차도입니다. 아, 그쪽 직진이야? 엑셀 한번 떼어보세요. 60입니다. 엑셀 떼었습니다. 속도는 안 떨어지고 지금 그대로 붙어있습니다. RPM은 1500밖에 안 쓰는데 60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70,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전방에 높이 제한 지하 높이 4.5m입니다. 300m, 400m를 그냥 이렇게 불러오는 탄력 주행이 되고 있고요. 올라가면 60km 하나 더 있습니다.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고가도로 올라가 주세요. 잠시 후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전방에 추락 주의 구간입니다. 자, 에어컨은 빵빵하게 틀었습니다. 풀로. 자, 올라가서 저기 저 차 따라서 우측으로 내려가시면 되고요. 우측으로 들어가서 내려가서 좌회전해서 쭉 올라갔다 내려올 겁니다. 차 뒤에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좌회전 신호 떨어졌습니다. 저기 올라가면 70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속도 좀 밟아주십시오. 100km까지 정도는. 지금 기아변속은 그냥 언제 됐는지 모르게 스무스하게 다 바뀌는 거 느껴지시죠? 네. 대답을 해주세요, 선생님. 네! 약 400m 전방에서 폐기원 차도시도 관리센터 방면으로 U턴입니다. 잠시 후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그만큼 한 4분 정도 운행했는데 좀 틀려진 게 있나요? 저희 거 설치하고 액셀에다 밟는 게 부드러워. 액셀에다 밟는 게 부드럽고 탄력이. 네, 아까 제가 지금 탄력 주행을 잠깐 테스트 해봤는데 60km에서 50km 떨어질 동안 한 400마다는 그냥 굴러갔으니까 연비는 다 자연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아까 매연 냄새 같은 경우 체크해봤는데 거의 한 뭐 70% 잡혔는데 냄새 안 나죠? 예. 네. 이제 타면서나 아예 냄새하고 매연 걱정은 절대 안 하셔도 되고요. 더군다나 탄력주행까지 되니까 연비까지 좋아지실 겁니다. 저희 매장 옮기는 데가 저 올라가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따 올라가면. 잘 됐네요. 끝에 차선으로 계속 가보세요.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제한 속도 70km 구간입니다. 잠시 후 폐기원 차도시도 관리센터 방면으로 U턴입니다. 쭉 한번 밟아보시죠.
엑셀 반응도 빠르죠. 대답을 하시면 네. 영상에 찍힌 거라서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면 몰라요. 소비자는 좋아서 네,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제한 속도 70km 구간입니다. 잠시 후 폐기물 차도 원래 많이 무거웠죠. 반면으로 약 300m 정 밖에서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고가도로 우측에 길이 있거든요. 그 샛길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 차선으로 가시면 돼요. 약 1.1km 정 밖에서 우측 방향입니다. 저 샛길이 우측 샛길 불러 들어가시면 돼요. 저희 나중에 그 라파 플러스 원 그 정촉판점이 매장에 옮기는 길인데요. 이렇게 오셔서 여기 샛길 아니요 저 직진입니다. 우측 샛길 이쪽이 이쪽이요 오른쪽 바로 저 샛길 여기 배밭집 표시가 있죠. 직진하시면 됩니다. 저 배밭집 바로 옆에 쪽인데요. 저 멀리 까맣게 보이는 겁니다. 약 600m 정박에서 일동 진정 방면으로 우측 방향입니다. 아까 그 샛길로 들어와서 한 200m 정도 내려오시면 우측에 지금 보이는 외장으로 지금 여기 도로에 이제 지금 잡서 깔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외장으로 옮깁니다. 네, 이 외장입니다. 직진하시면 되고요. 쭉 한번 밟아줘 보세요. 쭉 한 100km까지 밟아야 돼요. 매핑한 거하고 매핑했던 거하고 저희 거 단 거하고 차이가 있다면 부드럽고 잘 나고 그죠? 매핑은 네. 정상이 아니야. 그렇죠. 엔진에 무리가 갑니다. 매핑은 나중에 잠시 후 진정 방향으로 우측 방향 맞습니다. 엔진에 무리가 가고요. 네, 직진이에요. 직진 약 600m 전방에 커다란 하셔서 저 밑에 다리 밑에서 유턴해서 내려갈게요. 예, 차선을 1차선으로 붙으셔야 됩니다. 하나 더요. 네, 여기 가서 유턴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빨간불이니까 가서 유턴하시면 됩니다. 잠시 후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예, 유턴하시면 됩니다. 네, 유턴하세요. 하시면 돼. 유턴. 빨간 불이니까 가면 돼요. 유턴 하시라고요, 지금. 아이고, 늦었네. 기다렸다 가겠습니다. 지금 뭐 한 8분 정도 운행하셨는데 차량 변화되는 건 느끼셨죠? 일단 좀 뭐 안전 운행하시고 타시고요. 워낙 많이 차를 안 밟으시니까 연비도 상당히 좋아질 거니까 연비 좋아지는 거 체크가 되시면 그런 것도 한번 전화 주시면 저희한테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오늘 설치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일요일 날 방문해 주셔서 시간 내서 오셔서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